아이들이 정말 신문을 가까이 하면 특별히 어떤 책도 좋아하지만 논술 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. 아직도 좀 어리네요. 아들은 아직 지금 7살인데요. 그래도 일부러 신문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위에 조선일보 이런 그 한자랑 또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한자들 있죠. 네. 쉬운 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읽어주고 첫째가 굉장히 신문 선생님을 좋아해서 이제 오려주는 걸 좀 꼬박꼬박 좀 보고 했는데 바쁠 때는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. 안 봐도 저는 다 오려갖고 이렇게 언젠간 저걸 보고야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놓고 네. 모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위성사진, 뭐 태양의 어떤 그런 움직임, 네. 우주의 움직임, 네. 또 아주 자연의 뭐 아름다운 꽃들, 희귀한 꽃 생명체들 네. 그런 사진을 꼭 신문 선생님 코너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어 놓으실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또 제가 오려서 보여주고 네, 야, 꽃들이 이렇게 만개했댄다. 태양이 흑점을 이렇게 폭발했댄다. 뭐 이런 것들 보기 힘들잖아요. 네. 공부하고 숙제하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 그런 거 챙겨주지 그렇죠. 않으면 컴퓨터를 네. 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신문은 이렇게 딱 바로 보여주기에 좋아서 그렇게도 좀 이용을 해요. 교육 문화 예 네, 있죠. 그런 쪽에서는 아주 단연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그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저는 이제 애기 엄마라서 그런지 그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그쪽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